거기 뭐냐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감자볶음. 감자볶음. 깻잎. 깻잎. 김치. 야들이 뭐 아주 굶어 죽을라 그러나 자살 네? 자살행인지 그래 그래 먹고 뛰기 차로. 고기가 없네. 어? 좀 뭐 좀 맛있게 해야지 아들이 뭘 굶어 죽을라고 자살. 고기가 없어요. 완전 자살이네. 축하하세요. 몇 시부터 국물이 더 멀미 있었을 때. 아니 밥은 안 먹고 씻으면 응? 싸게 싸잖아. 난 안 먹어 밥. 왜요? 어따 먹고 술 좀 먹고. 지금 밥은 매운 탕도 해서 드셔. 그러면 어. 야, 근데 너들은 그 직원이 그렇게 많나? 13명? 저는 이제 알바가 한 명 오면 14명. 아. 이제 방학 때는 계속 오고 방학 아닐 때는 알바는 뭐 해와서? 할 일이 뭐 있나? 똑같이 하죠.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야, 거기 카운터에 있다 만큼 앉아있는 할머니도 계시던데? 그 형수님. 아, 그, 저. 원장님 형수님. 형수? 네. 근데 이래 보니까 와서 글쎄 그렇지. 완전 연세가 할머니더라고. 네. 작년에 저거 했어요. 환갑 지났어요. 할머니도 아니네. 할머니지. 뭐 얼굴이 찌글찌글해. 뭐 환갑 지나면 내 나이 될 거 아니야. 이거 할머니지 뭐. 뭐? 근데 언니보다 나이 훨씬 많이 들어보여. 야, 지금 그죠? 70은 돼 보여. 거꾸로 그렇게 보이더라고. 많이 아파요. 아프다고? 응. 근데 담벌레가 막 떨어지네. 어? 담벌레가 막 떨어져요. 담벌레? 밥가락으로 퍼먹어야 돼. 맛이 좋아? 네. 엄청 맛있어요. 이야. 네? 이 가위 봐. 이 가위를 넣어놔뒀다. 저쪽에 보여. 누가 썼는데 원장님 쓰셨잖아. 아니 가져오길 가져왔는데 왜요? 원장님이 가져와있잖아 이게. 그럼 네가 갔어. 내가 어디서 가져왔잖아 거기. 좀 네가 거다 갖다 놔야지. 참나 진짜. 갖고 온 사람 갖다 놔. 갖고 온 사람이 지금이지. 잘 쓴 사람 다 쓰고 딱 갖다 놔야지. 참. 애는 난 사람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누가 책임이? 둘 다 책임지는 거지. 뭘 둘 다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나한 것도 지가 만들었고 만드는 것도 지가 만들었지. 같이 만들 생각 같이 책임져야지. 남자는 그래고 바람처럼 떠나면 고마워요. 뭘 김사까시지 뭘. 아가 생긴지 안 생긴지 어떻게야. 놓으면 아가 생긴 거지. 근데 소장님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 발성은 쓰면 안 돼. 10만 가입이지 가입. 10만 가입. 달성은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쓰는 건 용어가. 달성은 유튜브 자, 구독자 자, 5만 달성 뭐 10만 이렇게. 가입. 실버 버튼 언박싱. 근데 달성이라고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목표 달성 어디 우리도 물견. 사람은 달성으로 쓰면 안 돼. 그 물견을 했을 적에. 그 다음 돈 이걸 달성이지 달성이랑 기분 나빠. 머리하고 대가리하고 차이지. 왜 그런데
고등어는 대가리라고 사람은 왜 머리를 하지? 고등어니까. 먹을 때 왜 그래? 어? 만물 영장이라 또 있지. 사람은 머리가 머리 좋겠어. 머리. 그것도요. 머리도 한글이잖아.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고등어가 우리 사람보다 더 지능이 좋다면 자기네가 머리로 하고 사람을 대가리. 고등어 세계에선 고등어가 머리가 더 좋은 게 물속에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요. 아유. 야,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인 줄 몰랐네. 그러니까 오늘 하면 딱 좋았어. 야, 진짜 날씨 좋다. 다음 주에는 좋겠지요. 좋겠지 뭐. 이제 다음 주 이제 엄마한테 준비가 됐으니까. 다음 주엔 더 좋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어? 먹을 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저기 비닐봉지 필히 싸야 돼요. 싸야 돼요. 싸주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대요. 야, 생각해봐. 떡두말. 맞아, 옛날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순두부하고 시골두부. 아, 그건데 그 두부야? 진짜 맛있는데. 진짜. 그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저기 전라도 강주 갓김치와 전라도 파김치. 누가 보내요, 그건? 그, 조카가 이제 가져온대. 그래. 조카도 온대요? 그 다음에 그거 뭐야? 저번에 그 조카요. 햄버거 스테이크인가 뭐야? 응? 떡갈비. 떡갈비. 응. 그거 이제 보내준대. 그 다음에 뭐,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뭐, 보내주면, 보내준대. 지금 주겠지 뭐. 아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이제 볼로 이제 불렀어 이제. 아, 그러니까 당이 올라갔어? 당이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겠지요. 아유, 한 새벽에 군대에 앉아서 당을 재보니까 네. 50이더라. 아, 근데 사과 먹고 되나? 당이 올라가나? 올라가네. 올라가요. 이게 당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온몸에 힘이 없고 지금 얻어맞았는 거지 뭘. 아, 그래요? 기운이 쪽 빠지지. 그럼 팔도 못 움직여. 등에 식은 땀이 딱 나는 게. 그리고 은틀어져. 아, 팔도 은틀어져. 그래서 일어나서 또 사과 하나 먹고 바나나 하나 먹고 좀 있으니까 190까지 쭉 올라가더라고. 바나나 하나하고 사과. 근데 참외하고 저런 것도 올라가나? 올라가요. 참외하고 배에 걸어서 갈아. 그나마 그거 갈아넣기 잘했네. 예? 아, 그거 다 먹고 막금 남았는데 먹고 밥을 설탕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먹었어. 그럼 미리 저녁에 그걸 갈아넣고 머리맡에 넣고 주면 돼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밥 먹는 거. 이거 딸하고 아버지하고 밥 먹는 거겠네. 아버님 딸. 맛있게 다 드셨어요. 오냐.